오늘은 프랭크예요. 프랭크의 미니카, 프랭크의 종이비행기, 상어레온 종이비행기, 니타의 부메랑 종이비행기. 프랭크의 미니카 뒷모습. 프랭크의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볼게요. 간단해요. 보라색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를 접어주세요. 네모를 두 번 접을 거예요. 네모 한 번 접고 펴서 올려서 또 한 번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러면 펴가지고 두 군데만 세모를 접을 거예요. 이렇게 두고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반대쪽 옆에도, 이쪽 옆에도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네 개. 세모, 세모 두 개. 를 접은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여기 또 중심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중심으로 가져와서 또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이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접힌 선에 맞춰서 또 세모를 접을 건데 접힌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또 한번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었으면 그 옆에도 중심선에 맞춰서 똑같이 중심에 일치를 시켜서 또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세모, 또 세모 한 번을 접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뒤쪽에 흰색이 이렇게 보여요. 딱 그 흰색이 보이는 그 부분까지 세모를 접어주세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거의 다 접었어요. 중심에 세로선에 딱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반으로 이렇게 접은 거죠. 반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여기가 이어진 쪽, 이어진 쪽이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오게 이렇게 잡고 여기 종이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네모를 접어주고요. 여기 중심에 가운데 부분까지 이렇게 일자가 되면 돼요. 중심에 가운데 부분에 잘 맞춰서 일자로 한번 접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쪽도 이 위에 색종이를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비행기의 날개를 접은 거예요. 이렇게 펴볼까요? 비행기. 프랭크의 비행기. 여기가 앞쪽. 그런데 날개를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여기 일자 부분을 또 한번 접을게요. 이렇게. 여기 흰색 한 0.5mm 떨어졌어요. 또 반대편 날개도
여기 일자 부분 쪽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흰색 여기다 접는 게 아니고 한 0.5mm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여기 흰색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날개 지금 접은 날개를 살짝 세워주면은 완성. 프랭크의 종이 비행기. 짠. 네모 네모. 프랭크의 날개 종이 비행기. 앞이 네모난 종이 비행기예요. 작아서 귀여워요. 이거를 이제 두 손가락으로 여기 잡고 앞을 향해서 날려주세요. 한번 여러 번 날리면서 재밌게 놀아보세요. 여기까지 만들어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